그래서 서점에 갔는데 와 문이 닫혀 있어. 두드리면서 아저씨 제가 나중에 좀 갚을게요 아저씨. 김재원 유튜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릴 썰은 팬티만 입고 쫓겨난 썰을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만화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만화 카페 가거나 웹툰 보거나.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 때는 말이에요 만화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었어요. 만화방이나 책방은 대여하는 곳이에요. 200원인가 300원인가 내면은 집에 가서 보다가 돌려줘야 돼. 이거부터 알려드리자면은 저는 만화방을 안 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팬티를 입고 쫓겨난 썰이랑 좀 이어지는데 만화방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아실 분들은 알 텐데 여기가 만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냥 살짝 그냥 뒤로 가면은 빨간 만화 빨간 곳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 근데 궁금하잖아. 그 초등학교 때 궁금하잖아. 궁금해서 그때 주인분이 없는 시간이 많았거든. 주인분이 없는 시간이면은 그냥 이름이랑 책 이름 그런 것만 쓰고 빌려갈 수 있었어.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일본 만화책 중에서 야한 거는 높은 확률로 무서운 게 많습니다. 잔인해서 19세였던 거야 내가 빌렸던 게. 그래서 내가 일단 보긴 봤는데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돌려주러 갔는데 그 만화방 주인분이 화가 나신 거야. 야 니가 이거 왜 빌리냐. 이거 성인용인데 니가 왜 빌려서 내가 혼났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만화방보다 또 혼나고 그때부터 이제 만화방은 안 갔지. 그러다가 이제 내가 서점으로 가게 되는데 서점에는 이제 책이 좀 비싸. 그건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서점 주인분들도 어린애들은 조금 이해해주는 게 있었어. 그냥 만화책 좀 보는 거 그런 거 허락해줬어. 근데 재밌는 거는 비누로 싸져 있어가지고 무조건 사야지만 볼 수 있어. 근데 내가 보고 싶었던 게 이제 어떤 애가 학교에 코믹 메이플 스토리를 들고 온 거야. 그래서 그걸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갔지. 엄마한테 좀 미안하긴 해. 엄마가 이제 아무래도 홀로 이제 두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돈도 없고 그러는데 만화책을 사달라는데 나도 그것도 이용했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정말 천재였어. 엄마 이 코믹 메이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수학 도둑이란 게 있어. 이 수학 도둑은 만화책으로 재밌게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책이야. 이러면서 그래 그래 사라 하고 그때부터 수학 도둑을 샀어. 아 계속 보다가 수학 도둑이 재미없었어. 그러다가 코믹 메이플 스토리 친구 아까 보여줬다고 했잖아. 1화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이게 1화부터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해서 내가 수학 도둑을 사러 가야 되는데 그냥 코믹 메이플 스토리 1권을 샀어요. 집에 왔는데 엄마가 슈퍼 울트라 극 대노한 거야. 엄마가 웬만하면 우리 잘 안 혼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 중에서 제일 심한 말이 뭔 줄 알아? 욕이 없어. 엄마가 욕을 안 해. 제일 심한 말이 미련 곰탱이야. 이게 엄마가 나한테 25년 동안 하면서 제일 심한 말이 미련 곰탱이야. 이거밖에 없어. 근데 엄마가 이제 믿었던 동생 거짓말도 못하는 순수한 아이일 줄 알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다른 책을 사니까 엄마가 이제 극대노란 거야. 그래서 엄마가 환불해 오라고 했는데 비닐을 뜯으면은 책이 있네. 비닐을 뜯으면은 환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갔는데 아저씨 이거 환불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는데 아저씨가 비닐 뜯으시고 환불이 안 돼. 제발 한 번만 환불해 주세요. 근데 안 되지. 그게 환불이 안 되지. 돌아가면서 진짜 어린 나이에도 아 이런 게 죽음이라는 건가? 주마등 짜라라라라라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밖에 안 돼. 주마등이 떠올라. 아 한 살 때 그 의사 선생님 나를 낳게 도와주셨던 그 의사 선생님은 잘 지내실려나? 아 그 옆에 있던 간호사 누나 되게 내 스타일이었는데 미안해요 누나. 그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성인이 되고 고백한다는 말. 아 네 살 때 2002년 월드컵 그때 정말 감동이었지. 정말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네. 그 어렸을 때 그 주마등이 다 떠오른다. 엄마 이거 환불이 안 된대요 하면서 어떻게든 환불해와 이래가지고 그래서 서점에 갔는데 와 문이 닫혀있어. 그래서 두드리면서 아저씨 제가 나중에 돈 갚을게요 아저씨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근데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서점 앞에서 계속 이러고 울고 있었어. 집에 돌아가는데 와 그 집 돌아가는 길이 너무 무겁더라고 진짜. 집에 들어가는데 엄마가 이제 극대노를 한 거야 이제. 너 나가라고. 엄마 나보고 나가래. 내가 왜 팬티만 입고 나갔는지 엄마가 팬티만 입고 쫓겨냈는지 팬티만 입고 쫓겨났어. 상가 팬티. 상가 팬티도 아니야. 상가 팬티야. 짱구 그려져 있고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막 진짜 어떡하지? 난 이제 쫓겨나는 건가? 뭐 먹고 살지?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뭐 먹고 살지? 그때도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아 같은 반 애들 안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했나 봐. 막 진짜 극단적인 생각도 해. 괜히 내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면은 엄마가 난
후회하겠지? 그냥 내가 사라져버릴까? 근데 사라지면 어떡하지? 엄마 보고 싶을 텐데. 근데 내가 사라져버리면은 엄마는 날 후회할 거야. 약간 이런 생각 흑화해. 존나 흑화해. 어린 생각에 흑화를. 그러다가 나도 형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성인되고 이제 풀린 거지.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성을 너무 싫어했어 진짜. 근데 너무 고마웠던 적 있어 형한테. 그때 이제 형이 오면서 내가 팬티 밟고 울고 있으니까 형이 다가온 거야. 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동생이나 형이나 갑자기 얘가 계단에서 팬티 밟고 울고 있어.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형이 야 너 여기서 뭐 하냐니까 내가 코믹 메이플 스토 린 사야 하는 수학 그러니까 형이 이제 형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잖아. 그때여서 나 이제 끌고 데려가 준 거야. 너 내가 나가랬지? 그러니까 뒤에 형이 아니 뭐 애를 이런 거 가지고 쫓겨내 이러니까 그때 너무 형이 너무 고마운 거야. 아 형이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그래서 어렸을 때 특징 이러면서 사과해. 엄마 잘 못했어. 스컬 아프러운 이러고 스컬 막 이러면서 엄마가 너 알아서 해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엄마가 밥도 안 주는 거야. 엄마가 이제 극대노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 어렸을 때 라면 끓일 법도 모르는데 형은 라면 잘 끓여 먹어. 형이 라면 먹어. 근데 옆에서 한 입도 안 줘. 치사하게. 아니 고맙긴 고마운데 라면에 한 입도 안 줘. 나 아직도 기억나. 나 어렸을 때 그 위아래로 그 잠옷 입거든? 어렸을 때 입는 거? 이런 거 맨 왼쪽에 이런 거 입고 울면서 형 라면 먹는 거 쳐다보고 있었어. 근데 엄마가 나오는 거야. 야 너는 형이라는 애가 동생한테 라면도 안 줘? 하면서 이제 형이 하루 안 먹다가 안 죽어?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마 입장이 더 이해가 가. 난 그때 쫓겨난 게 맞았어.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왜 그 정도로 쫓겨나 했는데 그때 우리 집안 사정에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다시 끓여주신 김치찌개 먹고 형은 이제 개손이 맞지. 엄마가 화나가지고 밥을 안 해주니까 라면 끓여 먹었는데 나는 김치찌개 먹었지. 형 덕분에 형이 나한테 라면을 한 입도 안 줘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팬티만 입고 쫓겨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마 이해도 너무 잘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네. 그래서 내가 그때 이후로 서점이 PTSD가 생겼어요. 서점을 못 가. 내가 서점만 가면은 갑자기 팬티만 입은 느낌이야. 서점을 안 좋아해 내가. 그래서 내가 원래 되게 지적인 남자 살짝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책을 사랑하고 언제나 나 자신을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의외로 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의외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어릴 때 그 PTSD 그게 나의 BBSG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모지게 대해도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답니다. 지금 와서 깨닫네요. 근데 어머니 최근에 소고기 드셨네요. 제가 돼지고기만 드시라고 몇 번을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지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쎄쎄.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